이번엔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애니메이션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고양이는 지울게요. 지우고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letters, 문자이죠. letters, 문자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에 해당되는 문자들을 하나씩 가져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방법은 구글 트랜스레이트 혹은 구글 번역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자,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번역 이렇게 나타나죠. 여기다가 English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Korean, 한국어죠. Korean을 찾습니다. Korean이 어디 있나요? 안 보이네. 아, 여기 있군요. Korean을 English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빈 하니까 MT가 떴어요. 아닙니다. 수빈이라고 할게요. 수빈. 그러면은 S-U-B-I-N 이 이제 영어로 표현된 거죠. 그죠? 그럼 이 S-U-B-I-N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첫 번째 letter에서 첫 번째가 S죠? S를 한번 골라봅니다. 여기 있군요. S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지금 뭐냐니까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Animate a name입니다. Animate a name. 하나, 둘, 셋. 이름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기. 애니메이트는 동작하게 만든다,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동물이라고 하고 애니멀, 영어로 애니멀이라고 하죠. 애니메이터 네임. 첫 번째는 글자, 하나의 글자. 지금 우리는 S를 선택했습니다. 수빈이니까. 거기다가 선택했고 첫 번째 컬러 효과를 한번 주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Change Color Effect by 25 해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컬러 이펙트를 25만큼 변화시켜라. 언제? 얘를 클릭하면은 그럼 클릭하는 것은 이벤트에서 This Sprite가 클릭되었을 때 말입니다.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sprite가 클릭되었을 때 Change color effect by 25. 컬러 이펙트를 25만큼 change, 변화시키세요. 라고 내가 얘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내가 시킨 대로 명령을 따르겠죠. 클릭합니다. 이렇게 바뀌었네요. 또 클릭하면 또 바뀌고. 클릭할 때마다 컬러 이펙트가 25만큼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컬러 이펙트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에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리도 추가를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소리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사운드죠, 그죠? 사운드에다가 자, 플레이 사운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드롭다운 이 아이콘 있죠? 아이콘 누르면은 미우라고 하는 소리가 있네요. 고양이 소리네요, 그죠? 고양이 소리입니다. 레코드는 기록 녹음한단 말이에요. 녹음을 내가 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운드를 한번 가져오죠. 라이브러리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가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 사운드 탭이죠. 미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운드를 가져오려면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야겠죠. 요게 그 라이브러리 아이콘입니다. 그죠? Choose sound from library. 라이브러리에서 사운드를 고르기라는 말이죠. 그죠? 뭘 골라볼까요? 새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네요. 자,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한번 클릭하고 오픈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새 소리가 나의 프로젝트에 추가되었죠.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봅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미오 드롭다운 방식을 클릭해보니까 내가 추가했던 새 소리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죠? 그죠? 여기 사운드에서 추가시켰더니 여기서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받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볼까요?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냥 그죠? 자, 수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뭐였죠?
U네요, 그렇죠? 이번에 U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을 먼저 바꿔주는 것도 있네요. 배경화면을 바꾸는 건 이거였죠? 여기서 New Backdrop 눌러서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게 이쁘나요? 이게 이뻐 보이네요. Desert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S 있고, 그죠? 두 번째 글자를 추가하려면 마찬가지 스프라이트 새로운 거 추가해야겠죠? U를 추가해야 됩니다. Letter에서 U. U가 있나요? 여기 있군요. 자, U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